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메디칼그룹이 최고, 서울메디칼그룹 제공입니다. 요즘 엘라바마, 조지아 등 공화당이 주정부와 주의회를 장악한 보수 성향 주들에서는 사실상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들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낙태금지법 관련 논란이 각 주별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46년 전에 여성 낙태권을 확립했던 연방대법원 판결이 과연 뒤집히게 될지 그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주영석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미국에서 가장 핫한 이슈가 바로 이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어요. 굉장한 핫 이슈죠. 이게 뭐 특정 주의 어떤 법안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근데 그게 단순히 그 주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 이게 그리고 이렇게 이슈화되면 최종 결정은 이제 연방대법원이 내려줘야 돼요. 물론 1심, 2심 가지만 1심, 2심에서 누가 이기고 지더라도 결국 3심까지 갈 거니까 연방대법원에서 내려지는 결정이 결국 최종적인 결정이 될 것이고 그 연방대법원 결정은 모든 지역에 기속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결국 이게 미국 전체에 지금 핫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언론도 AP라든가 뭐 NBC, CBS,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즈 정말 모든 언론들이 가장 큰 뉴스로 어제 오늘 좀 핫하게 전하고 있는데요. 공화당이 지금 주도하고 있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주정부나 주의회를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주가 50개 주 중에서 한 20여 개 주 정도가 되는데요. 이런 그 공화당이 장악하는 주 대부분 이제 보수 성향 주죠. 이 보수 성향 주에서 낙태를 제한하는 그 법안을 통과시켰거나 또는 통과시키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1973년에 확립된 로 버스스 웨이드 한국에서 이제 로 대 웨이드 판결이라고 그러죠. 네. 로 버스스 웨이드 연방대법원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고요. 민주당은 이같이 공화당 성향 주들이 일제히 낙태금지 움직임에 나서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게 엘라바마죠. 그래요. 엘라바마에서 그 초강력 낙태금지법이 이제 발의가 돼서 통과되기 직전이었는데 그 지난주에 원래는 통과될 예정이었지만 민주당이 강력히 저지해서 엘라바마주 민주당이 강력히 저지해서 일단 표결이 유보됐다가 이번 주에 통과가 됐고요. 그리고는 결국 어제 KIB 주지사가 서명까지 해서 확정이 돼버렸습니다. 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성폭행이나 근친상간의 경우에도 낙태가 허용이 안 되는 그런 내용이 말이에요. 있고요. 산모 생명이 위험한 때만 예외적으로 그러니까 오직 엘라바마주에서 낙태를 할 수 있는 것은 산모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판단이 이제 내려질 때만 낙태가 되는 낙태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아주 초강력한 낙태 법안이고 낙태를 시술하는 의사는 최고 99년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물론 최고니까 맥시멈이니까 뭐 그렇게까지 지는 않겠지만 어찌됐건 최악의 경우에 99년 받을 수 있어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하죠. 엘라바마에서는 성폭행범보다 낙태를 해주는 의사가 더 많은 무거운 죄를 받는 이런 지금 상황이 됐다 이런 얘기인데 낙태를 한 여성은 또 뭐 죄가 없다면서요. 네. 어쨌든 여성이 직접 낙태를 하는 게 아니라 요청을 하는 거고 그걸 이제 받아들이는 의사가 당하는 거고요. 근데 재미난 게 이 주지사가 서명했는데 주지사가 여성이에요. 엘라바마 주지사가 KIB 백인 네. 여성인데 우리가 볼 때 그냥 백인 할머니인데 아무튼 이분은 또 뭐 망설임 없이 주의회 통과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지금 사인을 해서 확정이 됐고 이렇게 되니까 뭐 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여성계가 나서서 굉장히 이제 들끓고 있죠. 이거는 그 너무나 심각한 헌법에 위배되는 조치고 여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섹스 스트라이크 제안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낙태를 회복할 때까지 낙태권을 회복할 때까지는 성행위를 하지 말자. 성행위를 하면은 임신이 되는 거니까 아예 그러면 섹스를 스트라이크 하자. 이 주장을 헐리우드 여배우 엘리사 밀라노가 지금 주도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러니까 적어도 공화당이 주지사 그러니까 주를 장악하고 있는 20여 개 주에서는 섹스 스트라이크를 하자 좀 이런 주장까지 나올 정도로 아주 네. 굉장히 극단적인 지금 그 반응이 나오고 있는. 그 알리사 밀라노뿐만이 아니라 오늘 연예가 소식에서도 잠깐 제가 네. 전해드렸었는데 뭐 밀라 요보비치나 네, 뭐 레이디 가가도 네. 굉장히 지금 네. 강력하게 반대를 네. 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고 네. 있는 낙태 금지법에 대해서 저희가 네. 좀 잘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는 지난 1973년이었죠 연방 대법원 판결이었던 로 vs 웨이드
이유를 네. 다시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잠깐 네. 살펴보면요. 연방대법원이 1973년에 7대2로 낙태권을 인정한 정말 역사적인 판결입니다. 연방대법원 판결 중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고 가장 유명한 판결이고 아마 가장 오래도록 남아있을 그런 판결인데요. 연방대법원을 상징하는 판결 중에 하나죠. 낙태 권리가 미국 헌법에 기초한 사생활 권리에 포함돼서 보장받을 수 있다는 그런 역사적인 판결인데 로 버스스 웨이드. 로가 이제 여성이고 웨이드는 검사입니다. 네. 그래서 로 버스스 웨이드로 명명됐는데 로 이 텍사스 로는 누구냐면 텍사스주 구석구석을 떠도는 순회 서커스단의 매표원 여성이었습니다. 사실은 로가 본명이 아니죠. 제인 로라고 그랬는데 이건 그러니까 한국어로 지금 뭐 홍길동 같은 거고요. 본명은 노르마 맥콥입니다. 노르마 맥콥이라는 여성이 이 제인 로라는 그 익명을 사용해서 이제 소송을 제기한 건데 1947년생이고요. 26살 나이인 1973년에 로 버스스 웨이드 소송을 통해서 이제 역사적 판결을 이끌어냈는데 이 노르마 맥코비 여성이 동네 불량배들에게 왜냐하면 순회 서커스단의 매표원이니까 곳곳을 다 돌아다니니까 어느 동네에 갔다가 동네 불량배들에게 납치돼서 윤간을 당했고요. 집단 성폭행을 당했고 이제 임신까지 하게 된 그런 상황이었는데 낙태를 위해서 병원에 갔는데 낙태 금지 규정이 있는 텍사스주의 낙태법 때문에 그 의사가 낙태 수술을 거부했어요. 왜냐하면 낙태 수술을 해주면 의사가 처벌받으니까 나는 못해주겠다. 그러면서 의사가 주법이 이러니까 네가 낙태 수술 받고 싶으면 위헌 소송을 제기해라. 수를 해라. 예, 네. 수를 하라고 의사가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법 때문에 할 수가 없고 이 법을 바꿔야 된다. 해서 그 얘기를 듣고 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의사가 단순히 그런 얘기만 해준 게 아니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변호사까지도 이 변호사한테 얘기해봐라 해서 변호사까지도 소개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소개받은 변호사에게 가서 결국 그 소송을 제기했죠. 수술 대신에 소송을 했고요. 그 이 소송이 제기되자 이 소송을 그 맡은 사람이 바로 헨리 웨이드입니다. 댈러스 카운티 디스트릭 어떤이죠. 디펜던트인데요. 이 사람이 그 노르마 맥코비를에 대항해서 피고 입장을 이제 변호하는 이 법을 변호하는 그 검사였는데 이 사람이 또 유명한 검사입니다. 바로 존 F. 케네디 대통령 암살 그 혐의자 리하비 오스왈드를 살해했던 잭 루비라고 있죠. 기억하실 겁니다. 이 잭 루비가 기소됐을 때 바로 또 이 잭 루비를 기소한 검사예요. 그래서 미국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검사 중에 한 명. 왜냐하면 미국 역사의 가장 유명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존 F. 케네디 암살 사건과 바로 이 로버스스 웨이드 사건에 다 이 검사가 그 사건에 네, 네.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검사인데 어찌됐건 이 소송이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단계에서 이 로, 이 여성 맥코비가 출산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아니 이미 출산을 했으니까 소송에 실익이 없는 거 아니냐. 이거 출산하기 싫어서 소송을 했는데 출산을 해버렸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당시 많은 이제 그 법 전문가들이 그러나 임신은 또 할 수 있는 거고 이번에는 출산이 됐지만 그래서 이번 소송을 계속하는 게 실익이 있다. 이제 그런 이제 판단에 의해서 결국 계속 소송이 갔고요. 결국 소송이 각 끝에 7대2로 여성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네. 그 판결 내용을 보면 333 원칙이 확립됐어요. 그 333 원칙은 여성 임신을 3개월 그리고 4개월에서 6개월 그리고 6개월 이후 이렇게 나눈 건데 3개월 임신한 때부터 3개월 안은 그러니까 임신 초기 3개월이죠. 12주 아닙니까? 3개월이면. 네, 네. 그래서 12주 동안은 여성의 권리를 더 우선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성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병원에서 낙태가 가능하다. 네. 이런 그 결정이 연방대법원에 내려졌고 임신 4개월부터 6개월 사이는 제한적으로 낙태를 인정했습니다. 이때는 뭐 산모 건강에 무리가 있거나 뭐 목숨이 위험하거나 이런 판단이 섰을 때 낙태가 가능하다 이렇게 됐고요. 6개월 이후에는 태아가 이제 임신 6개월이 초과되면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갖추는 시기고 생명으로서 통증을 느끼는 단계에 접어들기 때문에 6개월 이후는 사람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태아의 독자 생존성을 존중해서 낙태 불가능 이렇게 결정을 내렸죠. 그래서 이 1973년에 로 버스스 웨이드 이후에 미국에서 낙태는 대략 이렇게 3-3-3 3개월, 네, 네. 4개월, 6개월 6개월 이후 이렇게 해서 이제 구별이 되어 왔는데 이 그동안 사실 끊임없는 도전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방 대법원 사건은 낙태와 낙태 외 사건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할 정도로 이 로버스 웨이드가 굉장히 유명했는데요. 네. 이번에 다시 로버스 웨이드가 네. 지금 46년 만에 도전을 참.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라든지 말이죠. 네. 뭐 대법관을 임명한다든지 뭐 하다못해 상원의원까지도 그래요. 네. 하원의원은 좀 그런 얘기를 내가 못 들어봤어요. 네. 이렇게 무슨 선거철만 되면 꼭 나오는 네. 얘기가 낙태에 대한 생각이 낙태에 대한 뭐냐. 의견을 네. 얘기해라. 그 다음에 뭐 또 총기 소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동성결혼 있어요. 동성결혼에 대해서 얘기하라.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낙태는 말이죠. 네. 뭐 항상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이 로우 버서스 이제 웨이드로 네. 이제 거의 네. 뭐 이렇게 이제 더 이상의 무슨 시비를 붙을 것이 없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이번에 또 터진단 말이에요. 또 터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1973년 판결에 대해서 네.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단 얘기예요. 이게 낙태권에 대해서 보수적인 또 특히 이게 종교와 관계되잖아요. 글쎄요. 특히 캐톨릭에서는 낙태 자체를 금기시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이게 종교와 이게 맞물리다 보니까 이 연방 대법원 판결에 사실은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계속 이렇게 공론화되는 그 상황에 왔고요. 결국 지금도 이 엘라바마주를 비롯해서 많은 주에서 이 낙태권에 대해서 연방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도전하는 이런 입법이 이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태아의 생명권입니다. 그러니까 연방 대법원 1973년 판결에 보면 임신 6개월 이후부터 사실상 생명권이 있다고 인정하는 그런 판결이 내려진 건데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낙태권을 강화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 태아의 생명권을 너무 도외시하는 것 아니냐. 여성의 권리만 중요시하고 태아의 생명권을 도외시하고 있다. 생명 있는 존재, 태아의 생명을 언제부터 볼 거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그 오하이오주, 엘라바마주에서 얘기 나온 거 보면 특히 오하이오주가 엘라바마주보다 먼저 이 낙태 금지법을 통과시켰는데 엘라바마주에서는 심장박동이 감지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인간으로 봐야 되고 그때부터 낙태를 인정할 수 없게 해야 된다고 했는데 여성이 임신을 해서 태아가 이 심장박동하는 것이 느껴지는 시기가 의학적으로 볼 때 대략 임신한 이후부터 5, 6주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지나서 한 달 한 반 정도 되면 태아 임신이 느껴진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그때부터 오하이오주의 그 법대로라면 한 5, 6주 지나고 나서부터는 낙태금지. 낙태금지로 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오하이오주의 그 마크 드웨인 주지사가 4월에 지난달에 강력한 이 낙태금지법에 서명을 해서 아마 오하이오주에서는 임신하고 5, 6주 이후부터는 낙태를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 엘라바마주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강력한 법이고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떻게 우리가 이 태아의 생명권을 판단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지금 12주까지는 여성의 완전한 권리로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반대하는 사람들 얘기는 12주면 그때는 태아가 머리도 있고 팔다리도 있고 그런데 낙태하려면 그 태아의 머리도 잘라야 되고 태아의 팔다리도 여성의 그 자궁 안에 들어가서 가위 같은 걸로 다 잘라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걸 강력히 제한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논쟁이 많죠. 논쟁이 그렇죠. 많아서 글쎄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 선거 때마다 이게 항상 네. 핫이슈가 될 만큼 어느 한 그 뭐라 그럴까요? 이게 좀 결론이 나지 않는 그런 맞아요. 끝없는 논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뭐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네. 지금 낙태 금지법 입법이 되고 있다는 거 네.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럼 왜 이 시점에 와가지고 이렇게 엘라바마나 뭐 조지아나 오하이오나 이런 네. 많은 주들이 경쟁하듯이 이렇게 그 연방대법원 판결에 위반되는 것 같은 입법을 하고 있는가. 이거는 좀 의도적인 면이 있죠. 그건 뭐냐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연방대법원 9명의 그 대법관 중에 지금 보수와 진보의 구성이 5대4로 보수가 앞서 있습니다. 보수가 앞서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걸 이슈화시키면 그래서 누군가가 이걸 소송을 제기하면 로 버스 웨이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그래서 네. 의도적으로 어떻게 보면 도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낙태권, 여성의 낙태권을 강조하는 뭐 시민단체가 됐건 여성 개인이 됐건 누가 됐건 소송 좀 해달라고. 소송해달라고 어떻게 보면 도발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입법을 하는데 이게 위헌이라고 생각되면 소송을 해라. 그래서 연방대법원의 판단을 구해보자. 이 얘기예요. 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엘리사 밀라노나 이런 그 헐리우드 여성들이 강력히 반발하면서도 소송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소송 얘기를 안 하고 이런 섹스 스트라이크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게 다른 사안 같았으면 당장에 소송을 제기해서 이런 입법이 예, 그 법이 이펙티브 되지 못하도록 네. 소송을 제기했었는데 지금 보면 강력히 비판하고 비난을 하고 있지만 소송을 제기하자는 말은 안 나고 있어요. 그 네. 이유가 소송을 하면 이 공화당 쪽의 어떤 이런 전략에 말려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글쎄요 지금 보면 흥미로운 게 가장 최근에 임명된 브렉 캐버너 대법관 사실 임명되는 과정에서 논란이 많았는데 네. 이분이 굉장한 보수로 알려졌는데 최근에 애플 소송에서 진보파 손을 들어줬어요. 그 최근에 그 애플이 그 뭡니까 이 소비자가 애플을 상대로 애플 스토어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거든요. 그런데 네. 이 브렉 캐버너 대법관이 그 진보파와 손을 잡고 소비자 편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애플 이제 소비자들이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는데 네. 그런 것을 보자면 이게 단순히 지금 진보 보수가 5대 4로 보수가 앞서 있지만 이게 로 버스 웨이드 같은 경우는 연방 대법원은 어떻게 보면 상징하는 판결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단순히 자기가 보수니까 보수 편 들고 진보니까 진보 편 들고 그럴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게 아마 소송까지 간다고 해도 네. 어느 쪽이 어떻게 이길지 장담하기는 뒤집어질 확률이 거의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모르죠. 모르죠. 네. 또 네. 그동안 네. 또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떨지는 네.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건 참 이번 기회에 어디까지 갈는지 아마 연방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그래도 네.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런데 뭐 이번에 가서 결정이 난다고 치더라도 또 앞으로 또 이제 바로 그런 부분이죠. 네. 설사 이번에 됩니다, 이거는 로버스 웨이드가 뒤집어진다 하더라도 네. 그럼 또 생겨요. 예, 또 보세요. 누군가가 네. 소송을 제기해서 네. 또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고요. 네. 아 그래서 이거는 참 끝나지 않을 네. 논쟁이 아닌가. 메비우스의 띠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메디칼그룹 제공이었습니다.